올해 들어 식품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서민의 술, 소주 가격도 3년 만에 인상됩니다. 하이트진로는 오는 23일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 가격을 7.9%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은 원가 상승입니다.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최근 주정 가격이 10년 만에 올랐고 병뚜껑 가격 등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, 공병 취급 수수료 등이 모두 올라 다각적인 검토 끝에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업계 1위 하이트진로가 3년 만에 가격을 인상하면서 롯데칠성음료와 무학 등 경쟁사들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.